살맛 나는 세상.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 그에게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바로 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담금주랍니다. 얘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고 가득, 술이 가득한데요. 이거 제가 이제 산행을 하면서 얻은 거예요. 산이 저한테 주신 거. 산에서 직접 약주를 캐 담글 정도로 담금주에 진심인 주인공. 그에 또 다른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벌과 관련된 거라는데 정말 알수록 미스터리한 남자. 이건 자연이 선물한 달콤한 꿀이네요, 꿀. 자, 이제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담금주하고 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담그는게 제일 쉬웠어요. 약초로 무려 2,000병의 담금주를 만든 강전희 씨를 만나봅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공장, 이곳에 주인공이 있다는데 안으로 들어가보니 어라,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인지 그냥 봐서는 감이 안 옵니다. 주인공, 여기서 뭔 일을 하세요? 아, 저는 여기 제조하는 공장이고요. 제가 이제 일하는 공장이에요. 이렇게 대차도 있잖아요. 보시면 밖에다가 끌고 다니는 대차 있죠? 대차를 만드는 업체예요. 주인공이 운영 중인 이곳은 흔히 짐을 옮길 때 쓰는 대차를 만드는 곳이랍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평범하기만 한 모습인데, 저 독특한 취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취미인가요? 아, 제 취미. 일단 남들이 잘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옷 좀 실어주고. 남들이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는 그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취미. 이 취미를 그의 일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아니, 일터에서 취미 생활을 즐겨도 되는 거요? 그가 올라가는 곳에 있는 건, 으아!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체모를 틈들.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담금주 아니요, 이거? 담금주, 어? 이게 술입니다, 담금술. 약초 담금주. 종류로는 한 200종 되고요. 저 모아온지는 물어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 모아온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무려 20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취미는 쉬워 보여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는데요. 그가 담금주에 빠지게 된 건 IMF 당시 우울한 마음으로 산을 오르다 산삼을 발견한 뒤부터랍니다. 저희 사람들이 살면서 보통 10년 전 후 일은 되게 기억 안 나잖아요. 기억 안 날 거예요. 거의 안 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10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2017년도나 이렇게 띠가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런 애들은 추억이 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요거를 딱 보면 이제 기억을 하죠. 아, 이때 참 진짜 비 쫄딱 맞아가면서 이게 삼했구나라는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시면 일단 일반인들 그냥 이게 담금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기억을 가두는 거예요. 매일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담금주는 그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 같다고. 가장 아끼는 건 뭔가요? 저 같은 경우 제일 아끼는 건 이거. 잔대도 요거는 100가지 독을 푸는 약재예요. 국내 이 정도 사이즈 갖고 있는 분은 드문 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아요. 20년을 다니면서 이 말은 한번 본 거예요. 20년 다니면서 이 사이즈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다른 곳이 더 있다는데요. 설마 하며 따라간 곳에는 여기가 그냥 옷만 갈아입는 데인데 제 숙차고예요. 여기도 많네요. 여기도 한 400병 정도 돼요. 술의 종류도 가지각색. 정작 술은 잘 못 드신답니다. 건강만 업되고 있다 카네요. 일주일에 7일을 보면 4일은 회사에 매진하고 3일은 산으로 가요. 그 루트가 형성이 됐어요. 지금 한 10년째 그 루트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장 없이 해야지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여기 지장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하여튼 여기 지장 없이 작업을 해놓고 이제 빠르면은 목요일서부터 산으로 가요. 목금토. 이 공장의 반이 담금주로 가득 찬 상황인데요. 이 취미를 존중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이, 저 취미대로 허락하고 내버려 두야지. 그건 말리도 않아. 난 말리도 않기 때문에 제 취미껏 다니면서 하고.
나쁜 짓만 안 하면 아니 난 그걸로 좋고는 거지. 담금주를 아버지에게 드려서가 절대 아니란 말씀. 이제 포기하신 거죠? 그거 솔직히 저렇게 하면은 부모님이랑 와이프가 좋아하겠어요. 보시는 입장에서는. 전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이제 포기하신 거. 애도 여기 포기하셨더라고요. 역시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날 오후 누군가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뭔 일로 오셨어요? 같이 산에 다니고 벌을 같이 잡는 벌 작업 같이 하시는 누님이에요. 산에 같이 다니는 산 친구죠. 같이 다니는 지 꽤 오래됐어요. 얼만큼 되셨나요? 수년 거진 다 됐죠. 어머나 산 친구라 하더니 머리 스타일도 똑같으십니다. 주인공의 친구가 짐을 트렁크에 싣고 있다. 이 벌통이 산 밑에 이제 벌을 꿀을 채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딴 분이 그 거기에 가서 저희가 꿀을 채밀을 할 거예요. 자연이 낳은 산물인 꿀을 가지러 가는 길. 올해 뭐야 날씨가 이런 거, 기후가 이런 게 좋으면 꿀이 많이 들어오고요. 날씨가 많이 안 좋거나 비가 너무 잦게 온다 그러면은 꿀이 많이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꿀 같은 경우도 내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 주는 만큼만 가져가요 저희. 약초는 물론 달콤한 꿀까지 할 일이 태산인 주인공인데요. 칼. 아 뒤 구덩이랑. 봐봐. 칼. 어두워지기 전 얼른 이동하는 두 사람. 꿀이 가득한 벌통 앞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안에 꿀이 있다는 거죠? 야? 여기 제가 올 봄에 여기 다 갖다 놓은 것들이 있어요. 꿀을 채밀할 거예요. 꿀 채밀. 오늘 그 작업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올해 한 해 수고했다. 과연 1년여 동안 수고한 결과가 이 안에 들어있을지? 통을 열어보니 우와! 꿀 봤다! 판 가득 꿀이 차 있는데 아우 한 입 먹어보고 싶어요. 어? 이감 이제 잡아 봐봐. 잘 먹어 잘 잡아 봐요. 봐요. 갓 꺼낸 꿀 제대로 맛보게 될 분은 저 우리 아버님. 예, 올해 자리 빌려주신 아버님. 꿀맛 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분이네요. 맛이 어떠신가요? 아유 이건 뭐 저런 꿀 흐트리고 토종 꿀이라 아주 맛있네요 그냥. 아우 딸 때 보니까 아주 그냥 뿌듯해네요 저도. 아유 좋네요 그냥. 아주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 조그만 게 그냥 글랄락하고 그런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미와 일 모두를 자연에서 찾고 있는 주인공인데 제일 큰 매력이 뭐냐면요 벌을 키우는 과정보다 가을에 이렇게 결실이 있는 이 매력. 가을에 야 이, 응?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제일 최고 큰 매력이에요. 꿀 많이 나왔는데 물어봐도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기분 좋은 거죠. 최고죠 뭐 이런 날은. 통 한 가득 꿀이 담겼으니 말해 못하리. 통을 가득 채워서 기분 좋은 게 이번엔 술이 아니라 꿀이네요 꿀. 며칠 후 연락을 받고 찾아간 충남 공주. 아니 여긴 뭔 일로 오셨쇼? 토종벌 종무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벌에 토종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초보자분도 계시고 고수분들도 계시고. 저 오늘도 같이 참석하셨네요? 아 그럼요. 어째야죠. 안녕하세요. 오늘 모인 이유는 바로 벌 때문이라 하는데요. 이름하여 토종벌 정모. 꿀을 얻기 위해 벌을 기르는 법을 배운답니다. 꿀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좀 간단하고 편하고 좋아요. 한 남자가 양봉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 모임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토종벌이 사실은 한 9년 전에는 난초무합병으로 거의 한 95% 정도 전멸을 했었어요. 그냥 나라에서 나라 사업이에요. 이제. 나라 사업에서 이제 벌을 이제 이게 너무 우리 토종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주니까 농가도 힘들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보급한 벌이 한라벌이에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거 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토종벌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사라진 뒤 꿀도 사라졌기에 이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요. 주인공은 여기서도 유명 인사입니다. 토종벌 헌터, 말벌 헌터. 주로 이제 헌터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뭐 산삼도 많이 하시고 뭐 산에도 많이 다니시고 평상시 하여튼 나한테는 사부님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부님으로 모십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지식을 전해주고 한테 좋은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초부터 토종벌까지 한다면 하는 주인공. 지금 듣는 수업은 뭡니까? 벌에 대한 이제 상식, 기본 이제 키우는 과정, 키워서 생태 섭리 이런 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 이 공간은 지금 이론 수업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는 실기, 여기는 이론. 취미 생활하랴 본업하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지만 실전부터 이론까지 제대로 배우는 주인공인데 벌을 조종하는 법을 부르고 나오는데 주인공이 토종벌 강의를 듣고 있다. 공부도 많이 돼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면 보고 나서 본인들 생각 얘기를 해보면 서로 또 틀린 점이나 차이점이나 이런 것도 찾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되죠. 토론이란 게 진짜로 우리도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 남 방식도 저희가 흡수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방식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이 모임 자체가 그래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수업 쉬는 날도 없이 지치진 않을까요?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오늘은 이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드디어 오늘의 일정 마무리. 아이 그런데 멈춘 나 가시오. 좀 쉬엄쉬엄 하세요. 야! 제가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제한다고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쭉 벌하고 담금주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담가버리는 강전희 씨의 시간과 땀을 그대로 담은 담금주와 토종꿀. 안전한 산행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전하, 살만 나는 새